유전자는 변합니다. 그렇죠?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해요? 네,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 그 환경 중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 중에 어느 환경이 유전자에 더 영향을 미친다? 내면적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적 환경을 무슨 파로 유지해야 된다? 알파파로 유지해야 된다. 우리의 뇌파,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진, 선, 미에 집중해야 된다. 진, 선, 미 속에는 우리의 생체 전자파,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일단 무슨 에너지로 부르기로 했다? 마음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마음으로 진선미에 집중을 하면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그 마음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 우리 생체 전자파는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요?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는 물질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 에너지, 전기와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그 물리적 에너지보다 더 강한 우리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가 생기라고 부르는데,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 진실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선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 선, 자, 이 컵에 진을 조금 따로 놓고, 선을 조금 따로 놓고, 미를 따로 놓고, 그걸 싹 섞었어. 그래가지고, 마시면 무슨 맛이 날까요? 예? 네? 진실의 맛도 나고, 이거는 선하기도 하고, 야, 이것처럼 아름다운 맛이 없어. 그런 맛 나는 게 뭘까? 예, 그런 맛 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원래는 그런 맛이 나야 돼요. 근데 사랑하다 보면 씁쓸한 맛밖에 안 나. 그래서, 우리는 무슨 노래도 불러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 그렇게 씁쓸한 맛이 찼구나. 본래 정말 진실하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맛은 그게 사랑의 맛인데,
그 어쩌다가 우리는 그 사랑의 맛이 안 날까? 처음에는 사랑의 맛이 나는 듯 했다가 뭐예요? 나중에는 내가 사랑을 왜 했던고. 그래서 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이라면, 사랑이라면, 어떻게? 하지 말 것을. 이런. 그 사랑이 그렇게 아파, 고통스럽고, 쓰고, 예. 네. 네. 진선미 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진선미 세 개를, 세 가지를 잘 섞어서 마시면 사랑 맛이 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감이 안 가요.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랑이 진짜로 진선미 맛이 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스타트 센터 로고가 이겁니다. 예, 이게 뭐예요? 이거? 예, 유전자예요. 유전자에 뭐가 와요? 예, 빛이 와. 진, 선, 미라는 빛이 와서 생기가 돼. 그렇죠? 이게 전체가 생기야. 이 놀라운 에너지야. 이 에너지가 들어와서 진, 선, 미, 곧 사랑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줘. 그러면 우리 유전자들이 회복이 돼. 그게 치유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진선미 세 가지를 잘 같이 합하면 그것이 사랑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하고 달라.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랑이 있고 상대방중심적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모성애죠. 무슨 모성애는 엄마 중심으로 사랑하죠. 어쨌든지 어떻게? 애기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남녀가 연애하면 이게 자기중심적 사랑이 돼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 안 들어주면 어떻게? 밉고 말 잘 들어줘야 사랑하고. 그거는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다 보면 서로 안 맞아. 그렇죠? 그래서 헤어질 때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유행가에 나오는 사랑들은 다 자기 중심적 사랑.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미스트롯이 나왔어.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예. 우리 집 사람이 막 우습다고 난리가 나서요. 그 트롯 가사들이 참 재밌어요. 예.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내 방식대로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떠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웃어요, 집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저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데.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눈물에 씨앗이면 생기가 넘쳐요. 생기가 막혀요. 생기 막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생기가 넘치게 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 에너지는 사랑 에너지인데 어떤 사랑 에너지예요? 상대방 중심적 사랑, 모성애 같은 그런 사랑, 예, 네.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무조건적 사랑을 다른 말로 쓰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라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사랑을 주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사실상 우리 사람들 중에 천국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어. 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줘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구원을 주셨어. 그게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그리스 말로 아가페라고도 부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랑. 그게 이제 진짜 진실한 사랑이죠. 그렇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주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내 마음에 들면 주고, 그거는 누구 중심적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야. 네. 그건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별로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에서 이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기인데, 그 생기를 얘기할 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처해서 나올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는 여러분이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 안에서 생기고 있었습니다. 자, 암세포가 매일매일 몸 안에서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 안에서 있던 정상적인 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매일매일 암세포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만 암 환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언제든지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암세포가 있어. 그 우리는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암 환자예요. 이상구 박사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오늘 속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암세포가 있게 없게 있어요. 있어요.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저께 정상적으로 건강하던 세포가 암세포가 되었다. 어떻게 돼서 암세포가 됐어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유전자의 변질이 왔어.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물질이 생산되고 있어. 그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 그래서 여러분의 정상세포 안에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들이 그 유전자가 활성산소 때문에 변질이 돼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로 자꾸 변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암세포를 중심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뭐하고 전쟁을 치면서 살아가야 돼? 암세포하고. 네. 암세포하고 전쟁을 쳐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그럼 활성산소란 게 뭐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세포를, 세포입니다, 세포. 그 다음에 세포에는 세포핵이 있죠. 핵, 세포핵. 이 세포핵 속에 이런 염색체란 게 있습니다. 염색체란 건 뭐냐면, 실뭉치예요. 자, 그래서 염색체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포인데, 세포 맨 바깥쪽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빨간 것들 있죠? 요것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자동차에서 이거 없으면 자동차가 절대 안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엔진이에요. 그렇죠? 엔진. 엔진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엔진에서는 기름을 태워가지고 힘을, 전기를 생산. 그래서 전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엔진이에요. 그 세포라는 자동차도 이 엔진. 그래서 엔진에서는 뭐를 생산해낸다?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이 여기서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이 세포라는 자동차가 가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한가운데 이게 있는데 이게 세포핵이라는 겁니다. 세포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 네, 염색체라는 게 나와. 염색체. 염색체는 보니까 뭐 뭉치예요? 이게 실이라면 실 뭉치야.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실이 뭐냐 하면 실은 이렇게 생겼어. 요게 유전자예요. 예? 네. 이 유전자라는 실이 감겨서 실뭉치가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염색체 안에는 많은 유전자들이 뭉쳐 있어. 그래서 염색체가 뭐냐고 묻는다면 유전자 뭉치라고 말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염색체 큰 거에는 수천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작은 염색체는 수백 개의 유전자가 뭉쳐져 있어. 그런데 이 염색체가 23개예요.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 자, 그래서 염색체는 유전자 덩어리다.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를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전기가 있다 그랬는데, 특별히 먹는 영양소 중에 뭐가 전기를 많이 갖고 있다? 탄수화물. 그렇죠. 탄수화물이.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이제 흡수를 하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당분도 탄수화물입니다. 여기에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와요. 미토콘드리아로. 왜? 왜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돼? 미토콘드리아에서 연료가 뭐예요? 탄이야, 타야 되니까. 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 그래서 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생기가 와서 시동이 착 흘리면 이 당분이 타서 연소가 돼서 뭐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산되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이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이건 누구나 다 생깁니다. 누구나 다 생겨요.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 안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포 안에서 생기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긴 활성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켜요. 산화라는 게 변질입니다. 그렇죠? 산소가 철을 산화시키면 철이 뭐가 돼요? 산화철이란 게 돼요. 산화철이 뭐예요? 녹이야, 녹, 녹슬었다. 그러니까 산소하고 접촉을 하면 모든 물질은 산화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산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름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쩔었다 그러죠. 쩔은 기름은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기름이 산화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도 산화시키고, 그래서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가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맨날 피곤한 사람이 돼. 왜 피곤해?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생산해내는데? 에너지를 생산. 에너지가 생산 잘 안 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너무 줄어가죠. 그래서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근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더 많아질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처럼 이제 아침마다 스트레칭으로부터 운동을 시작했을 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근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네. 여러분, 맨날 피곤하다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 특징이에요. 그렇죠? 짜증 잘 내는 시어머니 치고 안 피곤한 시어머니 없어요. 왜 짜증이 나면 짜증 날 때는 뇌파가 무슨 파일까?
예, 아주 나쁜 베타파예요. 자,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꺼져요. 왜 나는 시험은, 짜증을 맨날 내는 시험은일수록 맨날, 아이고, 기운 없어라. 아이고, 피곤해라. 왜 그럴까? 그래서 뭘 먹으면 힘이 날까? 아무리 먹어도 힘 안 나요. 힘 날려면 어떻게 돼야만 힘이 나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야만 힘이 다시 나요. 예. 네. 근데 이 짜증, 맨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시어머니는 운동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가서, 그 다음에 또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하는데, 여기에, 자, 파괴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맨날 피곤하죠.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를 자꾸 죽여요. 빨리빨리 죽여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빨리빨리 늙는다는 얘기예요. 노화가 촉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 뭉친, 그렇죠, 염색체를 산화시켜. 그래서 염색체는 유전자들이, 많은 유전자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거기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산화시켜. 그럼 유전자가 변질돼. 그래서 암의 발생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시시각각 활성산소를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 몸 안에 암세포 생겼다고. 그런데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뭐냐? 네.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제 이제 어떤 점이냐면, 첫째, 이 활성산소가 많이 있으면 유전자 손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자꾸 생겨.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저는 암세포가 생겨도 그렇게 많이 안 생겨. 많이 안 생기는 이유는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처리를 잘해요. 이렇게 활성산소는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의 세포,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정상적으로 부산물로서 생산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결국은 물, water, 물이죠. 물과 산소로 이 활성산소를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중요한 활성산소가 독이라, 그 활성산소라는 독을 해독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디냐면 간세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간세포 속에서 이 노란색 물질, 이 물질을 생산해요. 이 물질의 이름이 SOD예요. SOD. SOD.
이 SOD 유전자가 이 노란색 유전자다는 이 유전자가 착 켜지면 이 SOD를 생산해서 활성산소가 생산될 때 그거를 끌어다가 분해시켜서 물과 산소로. 물과 산소는 우리 몸에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해요.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물질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이 SOD가 생산이 되면 우리 몸에 유익한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버립니다. 해체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전화 뭐가 돼? 전화 위복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경우에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많이 생겨나냐 하면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면 이 활성산소가 전부 어디를 갈까? 유전자. 염색체로 가서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질시켜. 그러니까 암세포가 더 많이 생기지. 그러니까 암세포가 많이 생기는 사람하고 덜 생기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차이가 날까? SOD를 잘 생산해내는 사람과 SOD를 잘 생산해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야. 그러면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 항상 내 몸 속에 무슨 파가 흐르는 사람? 알파파가 흐르는 사람. 네.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네. 그래서 사람 이 주위 사람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보면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 사람도 주위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맨날 저거는 저래서 믿고 저는 저래서 믿고 다 미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미우면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 베타파니까 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 나는 저놈이 미워 죽겠다. 미워하면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미워 죽겠다. 왜 미워하니까 죽을 맛이야. 왜 죽을 맛이에요? 유전 베타파가 돼가지고 유전자가 꺼지는 맛이니까. 그럼 유전자 꺼지면 세포가 죽어.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그래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그 미워할 것인가? 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범하게 넘어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무엇이다? 선택이다, 이거야. 선택. 박수! 선택! 그래서, 알파파냐, 베타파냐는 여러분의 그 순간순간에 뭐예요? 선택에 달렸다. 내면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생기가 넘치는 환경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유전자를 꺼서 내면의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베타파로 만들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하는 동안은, 이 좋은 생각, 그렇죠? 진선미의 생각은 여러분이 성의를 좀, 정성을 들어서 좀 찾아야 돼요. 근데요, 미운 생각, 이런 거,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요,
안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막 쳐들어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쳐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돼. 그래서 바로바로 곧바로. 그래서 웃을 일이 없으면 방금 우리 김신영 씨 노래하는 거. 그래서 그거라도 아주 정 안 되면 그냥 하하하하고 웃으면서 그거를 차단시켜야 돼. 네, 적극적으로 오늘 아침에 강의 때 적극적으로란 말을 무선적으로 무슨 뭐 같이 악착같이 해야 돼. 악착같이. 악착같이 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이거를 그냥 허락하면 안 돼.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이 전 옛날에 이제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 3년, 군의관 생활 3년을 마치고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결혼하고 미국으로 들어갔어. 그때가 197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970년. 51년 전이요. 와, 51년. 그러고 나이가 상당히 됐죠. 그렇죠. 51년 전. 그때는 요즘처럼 그렇게 미국에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막 한국 사람 이민이 시작될 때. 그래서 가도 한국 사람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요즘이야 뭐 한국 사람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니까, 남자로서 의사니까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사람들하고 만나고 진찰하고 상담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간호사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그런데 이 마누라들은 정말 힘들었어. 뭐 전화. 요즘은 뭐 공짜 전화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국제 전화 그러면 엄청 비쌌어. 예? 아무나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도 못하죠. 미국 안에 전화할 친구도 없고. 예?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 가만 보니까 야, 참 힘들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왜 이렇게 꼴통일까? 이제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본래 성질대로 한다면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아 참 이렇게 내뱉을 때는 아 미국에서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래버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의지하고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남편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남편이 신경질 팍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 이게 특히 저는요. 여자 형제가 없었어요. 우리 제 바로 밑에 남동생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여자라고는 어머니밖에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남자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한번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마음이 안 변해. 근데
그래서 여자들이 다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거든. 왜 웃어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아, 이거 맨날 변해!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의논이 돼서 결정을 했는데, 하루 자고 나면 뭐예요? 또 변해. 어떤 때는 화장실 갔다 오면 변해버려. 그러니까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응! 근데 신경질 내면 안 되겠더라. 근데 저는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게? 자, 그때 신경질만 난다 하면 소리치는 대신에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래서 정 스트레스가 되면 문 열고 밖에 나가서 휘파람 불고 한 10분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풀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뉴스타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병이 잘 나는 사람들은 그 뭔가 신경질 날 일이 하나 들어오면 요거를 어떻게 열어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렇죠? 끝까지. 꽁! 그렇죠? 꽁! 해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떤 여자들이 유전자 잘 꺼진 줄 아세요? 예. 네. 남편이 말 안 들어주면, 말 안 해. 말 안 해요. 그런데, 고약할수록 오래 말 안 해요. 예. 그거는 여러분 남편과 자기 자신을 뭐요 줄이를 트는 거요. 어떤 여자들은 한 달을 말 안 하는 여자가 있다고 그러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어떻게 한 달을 그렇게 살아? 우리 막 사흘만 해도 뭐예요? 죽겠던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 안 하는 거, 그런 거는 뭐예요? 완전히 철폐해야 돼. 그리고, 휘파람 불고, 웃고, 예. 악착같이, 무선적으로, 뭐, 무슨 팔을 만들어야 돼? 알도탈을 만들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악착같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나중에 하다 보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왜? 나는 뭐를 맨날 선택하고 있으니까 행복 쪽으로 선택하니까 제발 불행을 선택하지를 마세요. 제발 사람들이 불행을 막 선택해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여튼 이 자존심 세우려고 하다가는 유전자 다 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그래서 건강하려면요 져주고 웃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져줘버려요. 바로. 그 져주면서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그거를 뭐 텄다 그래요? 도가 텄다. 그 자꾸 져주면서 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말 잘 듣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만 꺼지더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SOD를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암세포가 생겨도 많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게 암세포이고, 생기면, T세포들이,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생긴 쪽으로 어떻게 착 몰려갑니다. 저 몰려가는 것도 생기가 넘칠 때 제일 잘 몰려가요. 그러니까 무슨 파일 때? 알파파일 때. 예. 베타파가 돼 있으면 저게 잘 안 몰려가요. 예. 그래서 알파파일 때 제일 잘 몰려가가지고 이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빨강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 그러니까 지금 이 T세포가 동글동글 할 때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있어요. 꺼져 있다가 이게 어떻게 돼야 암세포가 죽어? 이게 켜져야죠. 자, 생기를 받아서 온 몸 각처에 분산되어 있던 T세포가 암세포를 쫙 모이게 하는 것도 이 생기를 받았을 때.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해 있을 때, 누구를 미워하고 있을 때, 남편하고 말 안 하고 있을 때, 이때는 이것도 잘 안 돼. 아시겠죠? 그러면서 무슨 유전자도 안 켜질까? SOD 유전자도 안 켜져.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딱 암세포에 아주 근접하게 접근하면, 예. 네.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네. 이 SOD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진단 말이에요.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 쪽에 뿌려주면 아까 이렇게 둥그스름 하던 암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납작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움.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여러분이 생기를 많이 받고 있으면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T세포들이 가서 죽입니다. 우린 몰라. 그런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내가 미워하겠다, 화내겠다, 걱정하겠다, 두려워하겠다. 내가 두려움 쪽으로 선택해도 그렇고. 그래서 두려워진다. 두려움이 쳐들어오는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싸워야 돼? 노래를, 걱정을 먹듯이 하고, 예? 휘파람을 불고, 예? 웃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그거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그거 하라는데 뭐 돈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알파파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왜 그래요? 쑥스럽대나요? 쑥스럽. 쑥을 이겨야 돼요. 아시겠죠? 쑥을.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하고 차이는 뭐예요? 예? 네? 생기의 차이요. 네.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뭐예요? 맨날 잘 죽여. 그래서 이상구 박사 몸에 암세포가 전혀 없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 알고 보면 지금 현재는 암이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돼 있지만 암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매일 걸리는 병이야.
왜? 암세포가 매일 생기는 거니까. 매일 생기면 그게 이제 암 환자죠. 왜? 몸 안에 암세포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병원에 안 가도 돼요? 내 몸 안에서 뭐예요? 이 치유가 일어나 버린다니까. 이것이 자연치유예요. 암의 자연치유. 암세포가 암에 매일 걸려도 자연치유가 일어나도록 어떻게 생기가 공급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생기를 뭐예요? 막는다고 선택을 안 해.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냐? 그 좀 넓게 봐줘라. 그냥 예예 해버려.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꽁하냐? 유전자만 꺼지게, 베타파가 되게. 그래서 그거를 악착같이 그 베타파하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고 있지만 매일매일 생기를 받아서 자연치유가 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랬다 이 말이야. 잘했다고. 예, 네. 잘했다고. 잘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예. 초등학교 때도 매일매일 암에 걸렸고,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자연 치유가 됐고, 예. 중학교에서도 맨날 암에 걸려도 매일매일 자연 치유가 돼버렸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 때도 그랬고, 예. 불과 뭐예요? 3, 4년 전까지도 암세포가 생겼다면 이렇게 잘 자연치유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지금 암 환자가 됐어요? 자연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됐다. 네. 자연치유가 되려면 뭐만 받으면 돼요? 생기만 받으면 돼. 네. 그래서 내가 내면에서 그동안에 누군가가 나를, 내가 그렇게 믿던 사람이 나를 뭐예요? 배신했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면서 뭐 부도가 났다, 뭐 무슨 일이 생겨, 살다 보면 온갖 일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 바람에 기가 너무너무 막혔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낫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뭐라고? 이 자연치유가 다시 일어나면 암은 낫버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암세포 죽이는 선수들이었다니까. 잘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가지고 예,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보니까 더 기가 막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더 악화가 돼. 거기에 또 막 암 치료 수술하고 이거 더 기가 막혀.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암이 치유될 수, 치료해가지고는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치유되는 오직 한 길은 뭐예요? 생기를 받아서 옛날에 그 잘 해냈던 암세포 죽이는 일을 어떻게 충분히 여러분은 다시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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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다 잘했다고. 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길을 막히게 했던 그 일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 잊어버려. 용서해. 그렇죠? 예. 그래서 내 내면의 환경을 어떻게 확 알파파로 바꿔버리면 유전자는 쉽게 어떻게 쫙 정상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옛날에는 이 T세포 속에 이 유전자가 잘 켜졌어. 그런데 이 알파파를 자꾸 유지하면 이 유전자들도 꺼졌다가 어떻게 자꾸 잘 켜지기 시작하면 암은 쑥쑥 줄어들어가서, 여러분 아무리 말기라도 충분히 치유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그래요. 야, 박수 좋아요. 박수 그렇게 열심히 치세요. 그럼 쑥쑥 나와요. 그래. 이거를 모르고 뭐를 먹으면 나을까?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암을 주셨을까? 내가 뭐 그래 잘못한 게 있다. 맨날 이런 거, 부정적인 생각. 여기 내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면 이것은 유전자가 회복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암이 자꾸 퍼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를 받아가지고 이 면역력이 조금만 강화돼도 암은요 아주 이 면역 세포 T 세포의 눈치를 잘 봅니다. T 세포 눈치. 왜? T 세포가 조금만 강해지면 이 T 세포한테 걸리면 뭐 죽거든. 그러니까 T 세포가 조금만 강해지면 암 세포들이요. T 세포들이 생기가 나네? 아니, 우린 큰일 났네? 그럼 우리는 뭐요? 우리는 활동을 어떻게? 활동을 중지하자. 그래서 T세포가 또 더 건강해지면, 이 암세포들은 어떻게? 우리는 숨어야 되겠네? 당분간 활동을 정지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면역력만 강해지면, 생기를 받아서 면역력이 올라갈수록 암세포는 어떻게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활동이 더 활동을 결국에는 중단해요. 그런데 또 속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면역력 생기 기가 막혀서 생기가 약해지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더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내면의 환경과 이 암의 활동이 그렇게 예민하게 변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쯤 이제 오늘이 이틀째인데, 여러분의 암세포들이 좀 헷갈릴 거예요, 오늘. 이상하다. 이때까지는 보니까 유전자들이 계속 꺼지기만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 세상인 줄 알았더니, 어쩌냐부터 좀 뭐가 이상해. 뭐, 노래를 불러 쌓고, 뭐, 박수를 쳐 쌓고,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 그 암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 암세포들도요, 유전자가 다시 정상화되고, 되어가지고,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24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야, 이 사람이 이때까지 살았던 날 중에서 어떻게 제일 많이 웃네. 그리고 웬 현미밥이 들어오겠어요.
뭐 물이 막 왕창 왕창 들어오고, 뭐 아침에 뭐 심호흡한다, 스트레칭한다 해서 막 산소가 뭐요, 막 들어오지. 암세포에 대하여는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옛날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알파파로 신호를 더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암세포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야, 짐 싸도 될까? 예, 네, 그래가지고 정상세포로 돌아가서도 될까? 그런데 오늘은 좀, 그래, 뭐,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잠깐씩은 있었지. 작심 3일일 거야. 그래서 한 3일 지나면 어떻게 되냐? 야, 짐 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면역력이 상당히 강화가 되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활동을 정지하는 활동 정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암이 말기 4기면 4기인 그대로 암세포들 전체가 활동을 정지하는 상태를 일컬어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 암 동면 상태가 딱 되면 암세포들이 그냥 동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면역력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동면 상태만 돼도 암은 더 이상 악화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15년도 동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뭐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초장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암세포 놈의 새끼들의 귀를 어떻게 해야? 꽉 눌러놔야 돼. 와, 이거 이상한데.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람 몸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초장에 어떻게 기선 제압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장부터 막 웃고 뭐예요? 함성 지르고 박수 팍 치고 이러면 암세포들 그게 생기가 왕창 들어가면 암세포는 완전히 제압을 당해요. 그래서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초장부터 기선을 제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야, 기선제압이 중요하지 쑥이 쑥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 쑥을 벗어버리고 딱 기선제압을 하시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암세포들과 이 면역세포들 사이에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암세포를 잘 죽여왔던 그 경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생기에 이렇게 되는 현상도 뭐를 받을 때 이렇게 잘 된다? 생기를 받을 때. 그 생기의 원천은 진선미고, 그 진선미를 하나로 섞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다 어떤 존재가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반드시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정말 이 생기를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는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암세포가 몸 안에 생기면 그것을 생기가 와서 죽여줍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 김정은이가 왜 아직도 암에 걸려서 안 죽을까요? 김정은이 몸 안에서도 지금 생기가 와서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도 이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은 김정은이에게도 까지 생기를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한테까지도. 그러니까 나한테 과연 생기를 주실까? 이런 생각은 하지를 뭐요? 마라 이 말입니다. 아, 그러면 그 생기의 본질이 진선미요. 진선미를 다 합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사랑이라는 생기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뭐요? 살아가고 있는데 해필 내가 암에 걸렸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조건 없이 주는 생기를 내가 어떻게 막았다 이 말입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생기를 막는 쪽으로 선택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전적으로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알파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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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냥 건강 지식만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 줘야 돼? 생기를 받도록 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그냥 의사만 되면 생기를 못 줍니다. 지금 말긴데. 그거는 3개월밖에 못 살겠는데. 생기 납니까? 기가 꽉 막히는 얘기죠. 아시겠죠? 지금 앞으로 쓸 약은 실험약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네. 저는 그런 의사를 해봐야 유전자를 켜주는 의사가 될 수가 없다. 유전자를 켜주려면 여러분이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네. 그러면은 제가 뭐가 돼야 돼? 응원단장이 돼야 돼. 그냥 의사 노릇만 하면 안 돼. 뭐요?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네. 생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힘으로 유전자가 회복되는데, 그 생기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을 그냥, 뭐, 이거, 앞으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뭐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예후가 현대의학적으로 나빠도,
생기만 들어오면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놀라운 그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야, 야, 야. 선택을 하자. 화이팅! 화이팅! 예.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도, 부부 간에도, 화이팅! 화이팅! 하고, 가능한 한, 예? 이 생기를 받도록, 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250기, 특히 250기가 정말 생기로 활발해진, 예. 예, 그런 250기가 돼서, 250기에서는 정말 이 놀라운 자연 치유가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